자, 지금부터 이제 ERIN 12버전에 해당되는 ERIN 7버전을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ERIN.zip 파일이 있는데, 얘는 그 윈도우즈로 풀리지 않습니다. 윈도우즈로 풀면 오류가 난다고 얘기해서 반디집이나 RZIP 같은 집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ERIN 폴더에 풀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저는 반디집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디집이나 RZIP 같은 빵집 뭐 이런 저 집 전용 프로그램으로 저 설치를 이런 해제하셔야 압축이 풀리고요. 그래서 이제 풀기를 하시면 이게 압축이 풀리면서 압축에 풀기에 성공했습니다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오류가 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윈도우즈에 해당되는 집을 사용하시면 윈도우즈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압축 풀기를 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전용집을 사용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세 개의 파일이 보이시는데 설치 파일이 EX 파일입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시면서 CAEDM 뭐 7EPR 버전이 여기 버전입니다. 7버전에 해당되는 거고 뭐 이렇게 빌드된 걸 볼 수 있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설치 그 맨 아래 건 설치 가이드, 그 밑에 게 이제 라이센스인데 3개월 임시 라이센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 버전에 해당되는 거고요. 됐죠.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 CDDM 뭐 7EPR2-B2110110.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CAC All Fusion ERIN 데이터 모델러 해당되는 것을 뭐 지금 인스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 눌러서 인스타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스타를 쭉 진행하시고요. 변경하시겠습니까? 하시면 변경을 해야지 설치할 수 있겠죠. 예 눌러서 진행을 계속 하십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뭐 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뭐 C드라이브 밑에 다운로드 밑에 원래 여기에 들어가 있는 ERIN 모델러 MS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찾으셨습니다 라고 오케이 누르시고요. 그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스타하고 있는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 놓은 다운 밑에 뭐 DB 밑에 ERIN 선택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그 파일을 요거를 실행했는데 이게 MSI를 만들거든요. 같은 폴더의 위치에 아시겠죠? 그런데 원래 위치는 여기서 푸는 게 아니어서 뭘 그 다른 위치가 기본 위치로 돼 있어서 거기에 얘가 없다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OK 누르고 지금 다시 다운에 DB에 ERIN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계속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치에 대한 MSI 파일이 생겨서 이걸 가지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인스타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진행하게 있고요. 지금 인스타를 할 거다. 넥스트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다들 넥스트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아이어그리 뭐 라이센스를 동일했는데 아이어그리가 지금 비화사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의 경우는 이 라이센스를 다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끌어 당깁니다. 쭉 당겨서 맨 끝에까지 오면 아이어그리가 화성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예, 지금 저희는 이제 3개월 되는 이제 그 트라이 버전을 가지고 이제 설치할 거라서 뭐 이렇게 됩니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최종 버전은 9버전까지 일단 써봤는데 그 이후에 업버전 될 수도 있지만 저는 9버전까지 넣고 지금 현재는 7버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어그리 이렇게 해서 그리를 하시고요. 그 유저네임이라든지 여기 커스텀 인포에 대해서 써라고 나오는데 그 유저네임은 어드민,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계정이 어드민일 겁니다. 그래서 어드민 되어 있고, 오가니제이션은 그냥 A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조직이죠? 내가 하는 기관이 이제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A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anyway, anyone who use this computer에서 all users니까 이거는 시스템에다 확인 변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 변수 잡을 때 시스템 변수를 해봐서 모든 사용자한테 전부 적용을 시키겠다. 체크가 되어 있고요. 디폴트로. 넥스트 누르면 됩니다. 그 오가니제이션만 이게 적당한 걸 넣어주시고 넥스트 눌렀다 되시면 이제 폴더를 설치할 폴더를 지정하는데 설치할 폴더는 그 자리에 디폴트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러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퓨전에 해당되는 것을 어떤 거 설치할지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설치하는 걸로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설치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됐으면 넥스트 누릅니다. 넥스트 눌러서 사용하시고, 자 이제 선택은 다 있으니까 설치하자 이스테 설치하자를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진행이 되고 계시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뭐 중간에 이렇게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변경하시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 누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설치를 진행을 하시고요.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뭐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으시고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제 건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것도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종료하면서 이제 런치 올 퓨전 ERE 데이터 모델러를 실행하자라는 게 있고 리드미를 보자라는 게 있는데 리드미 보자는 것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냥 본 다음에 닫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피니시 누릅니다. 피니시 눌러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네이션 오즈라이크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는데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것에 예 눌러서 예 누르세요. 지금 이제 그 모델러를 실행하니까 라이센스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라이센스를 집어넣을 건데 저희가 라이센스를 집어넣는 게 올 퓨전 ERIN 데이터 모델러에 대한 라이센스를 집어넣을 겁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 라이센스 키를 집어넣으라고 맨 아래 나오는데요. 맞죠? 맨 아래 나오시는데 다시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축 품 폴더에 갑니다. 폴더에 가시면 여기 이제 ERIN R2 3개월 임시 라이센스 더블 클릭해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제 텍스트를 엽니다. 텍스트를 여시면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얘를 복사. 복사하셔서 맨 첫 번째 칸에다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 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끝까지 다 세팅이 되시고요. 얘를 add 하고 누르십니다. add 누르면 얘가 이제 인스텔, 여기 보시면 올 퓨전 ERIN 데이터 모델로 해당되는 게 트라이얼로 바뀝니다. 되었습니까? 네. 트라이얼 바뀌어서 지금부터 이제 트라이얼로에서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티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컨티뉴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TV 한 개 보여지고요. TV는 클로즈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게 나오시는데요. 요게 지금 실행된 거고요. 얘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닫아서 이제 보시겠고. 얘네들이 이제 바탕화면에는 이렇게 깔려있진 않지만 시작 윈도우즈 키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시작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설치되어 있는 앱에 해당되는 것을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에 ERIN에 해당되는 여러가지가 새로 설치된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시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될 게 뭐냐면 ERIN 데이터 모델러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데이터 모델러. 근데 요거하고 지금 아이콘도 비슷해 보이시고요. 글자도 맨 처음에 볼 때는 되게 비슷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누르면 나중에 저장이 안 될 겁니다. 저장. 작업을 가능하긴 한데 저장이 안 되므로 잘 구분해서 클릭을 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막 작업을 다 해놨는데 성상이 저장이 안 돼요.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윈도우 키 누르시고 밑으로 설치된 웹을 찾아가서 ERIN 데이터 모델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얘를 이제 작업 표시지로 고정하게 해두겠습니다. 고정하게 하고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창이 그 아까 팁되어 있는 거 보이게 되고요. 창이 현재 이렇게 올퓨전 ERIN 데이터 모델러 이 모델러 내비게이션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올퓨전 ERIN 데이터 모델러 by CA라고 이렇게 떠 있으면 정상적으로 설치도 됐고 그 다음에 실행도 됐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트라이 버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다.